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지금 상승을 했죠. 특히 뭐요?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종합지수가 61을 올라타고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죠. 이 지금 잠깐만요. 볼륨 줄여야 될것 같아서. 예. 61을 강하게 올라타면서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연일 계속 좋습니다.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굉장히 추세 전환하면서 동시에 61을 돌파하고 다시 눌렀다가 재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돌파.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돌려놓고서 여기서부터 이미 제가 추세를 돌려놨다고 그랬는데요. 그죠? 상당히 좋죠. 추세 전환해놓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고요. 전고점까지 두 번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자, 차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시황이 중요한, 물론 시황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가지 못했던 시장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건설주들하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지금 부담을 느꼈죠. 은행 대출 제한하면서 은행주들이 전부 조정을 받았고요. 보면 우리 은행, 그죠? 그 다음에 KB금융.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요. KB은행은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금융지주. 역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던 현대건설이라든지, 그죠? 그래도 여기 반등은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 GS건설. 굉장히 강한 종목. GS건설. 조금 반등을 했지만 상당히 건설주는 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지금 조정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IT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조정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주면서 강한 상승으로다가 지수를 다 끌어올렸죠. 아직 60일을 통과하지 못해서 뭐라고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3분기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갔지만 아직 추세를 돌려놓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그동안 떨어졌던 원익, IPS 그다음에 많이 떨어졌죠. 유진테크 그런 부품주들이 지금 솔브레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T는 아직 올라갈 정도가 아직은 추세 전환해서 올라간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떨어졌던 증권주들이 대신 은행주가 못 가니까 증권주는 다시 시장이 상승을 보면서 증권주가 상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죠. 한번 볼까요? 투자증권. 제가 사줬다가 지금 많이 조정받고요. 그죠? 여기서 매수 갔던 종목이 지금 조정받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60일을 돌파하고 추세 전환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했죠. 추세 전환까지 하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말고도 메르츠 전검증권. 정금증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증권주가 반등하면서 강하게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여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 것은 역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이오 종목이 정지됐다가 또 나오면서 또 강하게 나왔죠. 네이처셀이, 그죠? 네이처셀. 역시 강하게 나가서 오늘도 좀 반등을 해줬고요. 이제 우리가 산 종목들은 뭐 실적이 개선되면서 간다는 종목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이렇듯이 한올바이오파마, 뭐 얘들은 뭐 꾸준히 또 아주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갔던 것이 이제 신라젠하고, 그죠? 신라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갔죠? 예, 바이로메드. 이런 것. 그 다음에, 누구죠? 캔서로. 이런 것들이 다, 예,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도 나갔나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제넥신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은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이걸 들고 가느냐가 문제죠. 거의 이격났다고 잘라서요. 못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못 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우리 유료원이 들어왔을 때 종목을 보니까 135개 종목을 사 있어요. 예, 상당히 돈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 135개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만 수익이 나 있고요. 자그마치 얼마요? 129개인가요? 129개 종목이 맞나요? 119개 종목인가요? 119개 종목이 마이너스예요.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뭐죠? 100만 원 이상을 거의 잘 사본 종목이 드물고 전부 다 그냥 종합백화점을 만드는데 16개 종목,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다 이격나서 자르고 밑에 내려가는 종목은 본전 찾을 때까지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있어서 수익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번 복리 함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복리 함정이라는 것이 한번 크게 떨어지면 50% 떨어지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가 올라가야 되죠?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90%가 빠지게 되면 얘가 본전을 찾기 위해서 900%가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복리 함정이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럼 주식이라는 것은 그럼 무조건 손절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는,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이 사게 되면, 물론 단기 급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가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지질 못한다는 거죠. 급등 나갔다가 급락 나와서 결국은 원위치 되거나 수익을 내주지 못하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이격났다고 잘라버리고, 그럼 이거 조정 붙고 또 나가는데 이 조정을 갖다 두려워서 여기서 잘라버린다고요. 그럼 큰 수익이 날 거를 스스로, 뭐죠? 피터 린치가 멋진 말을 하죠. 뭐라 그러나요? 예. 꽃이 피기도 전에 잘라서 어디로 가죠? 이걸 바닥이라고 가서 샀는데 그게 부실 종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을 뽑아다가 잡초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아,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워런 버핏은 나 좀 빌려 쓰겠다. 예, 사전 양해까지 구했다는 말이 돌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게 추세가 상승하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잠시 조정이 왔다 하더라도 이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정이 와서 아직도 가고 있는데 더 사야 되고, 기업의 가치가 아직 훌륭한 기업이라면 더 사야 되는데 다 여기 떨어지면 다 이제 끝날 거라 생각해서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못 들고 가고 최고 수익률이 뭐 50몇 프로. 그죠? 100% 넘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렸으니까 없죠.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으려고 끝까지 들고 가고요. 그러니까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예, 주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가는 종목을 더 사서 이것을 늘려야 되는데, 또 같은 업종을 똑같이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파라다이스 샀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같은 업종이 누구죠? 자, GKL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얘는 국내
카지노에 들어갔으면 국내에. 그러면 이거가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것을 조금만 조사해 보면 얘는 굉장히 지금 호재가 나와 있지요. 9월 뭐죠? 23일 날 개장인가요? 그러면 카지노에다 공연장에다가 호텔에다가 영종도에 또 뭐가 있어요? 골프장, 공인 골프장까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거라 그러면 제가 이걸 다 팔아다가 어디 여기다 갖다 묻어라. 그 일 150만 원, 100만 원 담고 있지 말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200만 원 담았다면 200만 원 다 갖다 여기다 담았으면 마음도 편하고 종목 하나 들고 가고 기업이 꾸준히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이렇게 들고 가시면 안 되겠냐. 자, 오늘 그럼 한번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팔아. 나이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죠? 예, 파라다이스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세를 살려놨고요. 그 다음에 GKL 안타깝죠. GKL 오늘 반등해줬네요. 그죠? 추세가 누가 세요? 역시 파라다이가 세고요. 강원랜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자, 얘들은 다 추세가 하락 추세였잖아요, 아직이요. 그죠? GKL도 역시 오늘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도 얘는 하락 추세인데, 그죠? 누가요? 파라다이스는 다르다는 거죠. 얘는 벌써, 예, 하락 추세 가다가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걸 투자할 거냐? 종목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대장을 가는 종목을 더 많이 싫고 그러면 종목수도 그렇게 안 가져가도 되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다 그죠? 이렇게 자 한번 보자고요. 아세아지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은 다 이경남은 자릅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 가사가 올라가서 이 조정하고 들어가면 다 잘라버려요. 그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해요? 더 사야 되는데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갔잖아요. 우리 유료는 맡아도 무림 PMP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무림 PMP 우리 유료원도 그랬습니다. 제 방에서 공부하고 4개월을 졸업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요. 조정 들어가니까 여기서 템플턴을 추천해가지고 더 사게 유료원들 사서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이거 댕강 잘라요. 왜 그렇죠?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게 그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저평가라 그러면 더 사서 강력 들고 가야 수익이 얼마예요 벌써? 수익이 이렇게 커지면서 수익률이 자그마치 예 지금 129%가 됐는데 이것만 자르고 나면 이건 몇 프로 난 거예요? 100%도 못 먹잖아요. 72% 끝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울 줄 모르니까 자꾸 올라가는 종목은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은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본전 찾을 때까지 동양. 자, 그럼 이 손실이 얼마예요? 손실이 86%가 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들고 가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삼영화학.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붙들고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요. 안타깝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들고 있다가 지금 손실이 뭐 71%. 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타깝죠, 저는요. 아,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추세가 이게 얼마나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죠? 안타깝죠, 제가 보면. 안타까움이 뭐 영업이익을 못 내서 지금 기업의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여다대고 투자하고요. 그죠? 가는 종목은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 유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배우고 나갔는데도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잘라버려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강의해준 대로 더 사야 된다. 아직 저평가다. 그럼 더 사라. 과감하게 살 수 있는데 못 사니까 피라미딩을 못하니까 수익은 줄어들고 그죠? 100만 원만 달랑 사가지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만 붙들고 있고 올라가는 건 잘라서 수익 난 건 없고 135개 중에서 16개만 수익 나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시장이 상승 빠르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그죠? 전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전환이 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가는 종목은 더 사고요. 내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더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항복하게 되죠. 실제로. 예. 어느 분이 LG전자에서, LG전자 우선주에서 그랬습니다. 전자 우선주.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번 여러분이 잘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정말 공부 잘해야 됩니다. 왜요? 내 돈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샀습니다. 그죠? 이렇게는 올라갔죠. 떨어지니까요. 여기다가 쌍바닥 잡았다고 이제 추천 나가니까 매수했네. 더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못 견딘 거예요. 추가 매수했으니까. 그러니 여기서부터 항복. 마이너스 53%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나가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해야죠, 여기서는. 이미 추세를 하락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라면 쌍바닥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요. 어떤 전문가도 쌍바닥이라고 정확하게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장담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템플턴도 그거 다 못 맞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추세가 60일을 타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추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전환하고 나서 그때부터 추가 매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추가 매수. 자, 여기서도 또 떨어지니까 어때요? 비중 줄여라. 돌았을 때까지는 절대로 사지 마라. 수익 많이 났으니까 잘라도 좋다. 50% 자르고 또 추가 하락하게 되면 맞아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더 사니까 여기 와서는 항복해버리는 거죠.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참 주식을 해야 되나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의 돈을 갖다 투자했는데 그죠? 못 가는 종목은 또 엄청 많이 담았고요. 업황이 안 가는 순간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고요. 그죠? 그런 종목은 하나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는 못 잡고 그냥 전부 다 부실 종목은 또 잔뜩 들고서 본전 다겠다고 90%, 86% 빠져도 그냥 들고 있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역시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돈을 벌어준다. 자, 오늘도 강하게 나간 것이 보면 재밌죠. 우리 유료연도 300%를 먹고 여기서 잘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자, 후회되죠? 여기 딱 올라오니까 후회되죠? 그랬더니 후회됩니다. 파는 거 후회해요? 그랬더니 후회합니다. 지금 또 올라갔죠. 자, 이거 어떡할까요? 주식을 갖고 가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어떻게,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장기를 가야 돈이 큰 돈이 벌리는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게 배워있질 않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들고 가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부실 종목은 악착같이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요. 가는 종목은 100%도 못 가서 다 잘라서 수익 났다고 그걸 잘라버려서. 그죠? 이 삼성 SDI 좀 봐봐요. 예. 점점 더 갈 거다. 왜? 전기차 수혜주다. 더군다나 전기차 배터리가 620km, 한 번 충전해서 620km 가면 더 갈 일이 벌어진 거다. 꾸준히 여기서 매수해라.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라. 아직도 계속하지요. 자, 그래 두려움 때문에 가는 종목은 가다가 조정받으면 댕강 잘라버리고 더 갈 수 있는 거는 못 가게 만들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사가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참으로 거꾸로 하고 있죠. 거꾸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고 좋아하지 말자고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상향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그 기업이 그만한 실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죠? 첫 번째로. 기업의 재무 분석을 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에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가는 거를 봐야 되나요? 예, FNF가 얼마나 갔어요? 예? 이게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얼마예요, 이게? 상상을 해봐요. 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거냐.
이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51%예요. 한 번도 매도 사인 안 내고 오히려 올라가면 더 사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이 꾸준히 아, 이격 났다고 잘랐으면 그게 무슨 수익이 나요? 에? 매일 잘라먹다가 종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밑에 있는 종목은 꾸준히 보유하다가 손실의 눈덩이처럼 커지고 가는 종목은 미리 잘라서 하나도 아 전문가님 미리 잘라서 수익은 못 내고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기 위해서 죽어도 못 자르고 차라리 그 종목을 압축해서 가는 종목을 더 사라 피라미딩 해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많이 많이 벌어지고요. 자그마치 종목을 2억을 투자해서 135개 종목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종목에다 만약에 500만 원씩 잡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포트를 적당히 만약에 그죠? 적당히 다 500만 원씩 담아도 1억이면 20종목, 2억이면 40종목이면 되잖아요. 그럼 한 종목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수익을 지금 못 내고 있다라도 다른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주면 그걸 커버하면서 가는데 자꾸만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요. 그죠? 그럼 500만 원 한꺼번에 사야 되나요? 분할 매수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분할 매수로 가면 싸게 사면서 장기로 들고 갈 수 있고 수익을 깔면서 분할 매수 가면 되는데 자꾸만 그 방법을 몰라서 안타까운 사실이 정말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 때 행동을 빨리 취하지 않으면 또 시장에 나가는데 또 왕따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시장이 대형주가 지금 2016년부터 2017년 1월달까지 11월까지 어떻게 됐어요? 대형주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왜요? 소위 중소형주 장이잖아요. 중소형주가 이렇게 그동안에 못 갔잖아요. 2016년 여기서 바닥을 치고 제대로 가본 적이 있나요? 이제부터 갔다가 조금 여기서 2017년 11월달에 대형주가 꺾이기 시작할 때 중소형주가 나갔지요. 다시 조정받, 시장에 앉아서 조정받아 다시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는 동안 누가요? 대형주는 지금 이제 60일 돌파했으니까 누가 쓰인 거예요? 소형주가 여기저기서 막 그냥 급등 나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부실 종목을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샀을 때, 그죠?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뭐요? 2만 원도 안 간 소형주가 지금 거의 9만 3천, 10만 원이 넘어까지 갈 수 있던데 이런 게 주도주잖아요. 그럼 아세아 재지가 지금 얼마에서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죠. 에? 공부가 안 되면 참 안타깝죠. 벌써 5만 2천 원. 얼마요? 2만 원도 안 가던 게 벌써 뭐요? 몇 프로가 난 거예요? 무림도 마찬가지. 제가 주도주 간다고 그렇게 밑에서부터 얘기해 줬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주도주 간다. 그런데 지금 얼마요? 5천 원도 안 가던 게 지금 얼마요? 예. 4천 원, 4,500 원 겨우 했던 것이 지금 얼마 갔어요, 벌써. 100몇 프로가 나와서 지금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을 사야지 테마나 급등주 먹다가 결국은 부실 종목을 만지게 되고 급등이 여러분을 갖다 망치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고 자산관리 능력이 생기면서 장기로 가도 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그래서 제약주를 담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돈 버는 제약주를 들고 가면 불경기도 없다. 꾸준히 매수 가라.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약품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죠? 꾸준히 모아 어떻게 해요? 이게 10년 동안 얼마나 갔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모아서 가면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정부에서 수액제는 어떻게 됐죠? 예, 정부에서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네 약품가 말고도 정부 지원이 있어서 꾸준히 수익 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조금씩 전이 작은 사람은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가려고 그랬죠. 자꾸 바닥에 있는 부실 종목을 살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86% 손실 나갖고 들고 올 때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지, 그렇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쳐다만 보고 있으면 수익은 커지는 게 아니라
나는 바닥 종목만 사가지고 전부 다 수익이 한계가 있는 거죠. 가는 종목은 저렇게 무섭게 나가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삼천당 제약도 오늘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원이 QNC가, 어이구, 전문가님, 어제 유리원이 저녁에 방송에서,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해보시죠. 좋은 종목인데, 아직도 갈 길이 모르니까. 그랬더니 오늘 점프가 나가지요. 참, 이러니, 어떤 걸 사야 돼요? 바닥에서 상한가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꾸준히 갔을 때, 꾸준히 이렇게 가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편한 투자를 할수 있고요. 이것이 뭐다? 여러분의 진정한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로 가고 평생을 할수 있는 투자서, 잃지 않는 자녀한테도, 어느 지난번에 무료 방송하는데 참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이, 29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자그마치 집을 세 채를 날렸대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쫓아댕기면서 말렸다는 거죠. 그런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렇죠.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데, 한 전부 다 급등 나간다고 쫓아댕기다가 집세 사채를 날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지요. 그죠? 주식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 인건비를 벌어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좋은 기업에 담고, 급등 나가는 걸 좋아하지 말고 꾸준히 가는 종목을 담아서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가서 부자가 되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갈까요,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010년에 내가 여기다가 저 1,000만 원만 담고 그냥 잊어버렸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갔을까요? 1월 2일 날 주식도 잘 몰라서 그냥 사놓고 묻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예, 1,152%입니다. 몇년 만에요? 예, 2010년에서 8년 만에, 아직 8년 많이 안 됐지만 8년 만에 1,152%. 자, 10년이 됐다고 해도 1년에 110%씩 벌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뭐 그런 거 무슨 신경 써요. 그죠? 그냥 우상향하니까 그냥 들고 갔습니다.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딱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팁으로 드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수많은 종목들을 추천받고 그러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을 추천하십니까?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사게 할수 있는 주식이냐고. 내가 자녀한테 이 주식을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렵다면 그건 주식을 잘못 산 거죠, 처음부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종목을 추천받고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그마치 여기다가 진짜 10년이라고 하지 110%씩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테스트를 안 해보고 그냥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기업이 잘 버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사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10중 8군 다돈 날, 그냥 집세 채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저 역시도 왕초보 때는 똑같았습니다. 그 왕초보를 벗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건 자격증이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격증이야 따고서 잊어버리면, 대학 졸업장이야 자격증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여러분의 주식은 자격증이 아니라 평생 내가 노후 보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또 몰빵을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기업 분석 능력이 아직 없는데 그저 뉴스나 이런 거 보고, 그저 추천주라는 이름만으로, 또는 친구 말에 듣고, 또는 증권사 추천주라는 이름 때문에 주식을 몰빵 투자하는 것은 내가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절대로 금지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정말 공부를 해서 올바른 정석 투자를 가시겠다 그러면 한번 공부하러 오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제 유튜브를 잘 보면서 정말 좋은 주식으로 여러분이 꾸준히 저축을 해서 나가면
이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110%씩 10년 동안 벌어졌다면 이건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부자 되기 싫어도 부자 됩니다. 그렇죠. 예, 1,000만 원을 담았으면 예, 10년 만에 예, 1억 천을 벌고 있는데 왜 부실기업을 매수해서 꼭 돈을 다 잃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냐. 왜? 공부가 안 했기 때문에. 투자보다 우선 공부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행복 투자하시고 잃지 않는 행복 투자에서 노후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